관광객이 늘고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잇따르면서 우리 제주에는 환경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원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도민 등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4개의 원탁에 둘러앉은 참석자들이 원탁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 토론에 들어갑니다. 물 문제를 논의한 원탁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이 늘면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빗물 사용이나 가정용 일조에 쓰고 난 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그런 뭐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절수 설비가 이렇게 많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수 설비에 대해서 좀 더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절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매립장 포화로 위기에 놓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이걸 재활용으로 가면 그다음에 그 고통 분담을 해준 거에 대한 뭔가 돌아와야 되죠. 그런 순환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환경 교육이 중요해요, 맞지? 환경 그래서 자원 순환 시설이나 뭐 매립지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 투어 코스가 있어, 맞지? 학교에서도 오고 시민에서도 오고 마을에서도 오는데 제주도가 환경 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원탁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정례화하면서 정책 방향에도 반영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